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순삼중공업입니다. 아, 이게 몇 수가 비중은요? 2,750원에 네. 비중이 40%인데요. 산지몇달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예. 뭐예요? 순삼중공업 같은 일단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축, 뭐, 네. 이런 걸로 이제 사긴 샀는데, 네. 뭐, 별로 움직임이 없네요. 트럭크레인 뭐 이쪽이에요. 장비예요. 중장기 장비. 이 종목은 예, 특수건설 예, 기계, 뭐, 이런 특수건설 기계 막 이쪽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은 뭐 다산이나 그다음에 삼부토건이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똑같이 해서 아, 이 재건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의 대장과 부대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 재건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정말 이 회사는 괜찮아요. 실적도 좋고, 근데 주의가 걸렸네요. 뭔 이유가 있나요? 예, 주의가 걸렸네. 이게 그저께 공시 안 왔는데 네. 담자 유정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예, 근데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예, 주의 걸렸구나. 금요일날 투자주의 나왔어요. 예, 이거 종가에 딱 땡겼나 본데요? 네. 종가 부분에 딱 땡겨버렸네요. 거래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 자리는 뭐, 이 박스권이에요. 이걸 돌파하기 전에는 잘안 움직여요. 그다음 거래가 없잖아요, 여기가요. 거래가 없다는 거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횡보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옆으로 이렇게 계속 횡보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횡보하는 자리는 정말 지루해요. 바닥 횡보는 정말 어려운 거고, 진짜 튀잖아요. 그럼 많이 붙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바닥 종목은 이거 월봉 봐봐요, 월봉. 월봉, 이거 월봉. 이게 월봉이고, 이건 연봉이거든요. 몇년 동안 옆으로 기어요? 이 봐봐.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사면 돼요, 안 돼요? 뭐안될것 같네요.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이 추세라 그래요. 이 추세선이 검은 거 있잖아요. 검은 선 봐봐요. 이 검은 선이 위로 갈 때는 어때요?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이 검은 선이 밑으로 갈 때는 주가가? 내려간다. 또 검은 선이 위로 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또 검은 선이 밑으로 가면 주가가 내려간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은 이제 오를 땐가요? 아니 안 오르죠. 왜? 아, 그런가요? 이거 움직임이 없죠. 옆에 이렇게 자고 있잖아. 깨워야 되는데 깨우려면 거래가 들어야 돼요. 일어나 일어나 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거래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해되죠? 이거 삼자 유정인데도 좋은 호재 아닙니까? 내 특유 이게 근데 삼자 거래가 유정은 없잖아. 인기가 없잖아요. 아, 왜 인기가 그러면 없대. 그게 만약에 호재로 받아뒀으면 바로 움직여요 거래가.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번에 2,800원? 2,800원 넘어가면 위쪽으로 한번 열려 있어요. 그때까지는 좀만 아예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기다려 보세요. 예, 한번더 움직이면 2,800원 넘어가면 그때 2,800원에 거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래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칠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어려워요. 그때까지 뭐 시간을 주고 한번 보세요.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2,8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한번 잘 유익하게 보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문 씨 감사합니다. 기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